안녕하세요. 호루스밴드 김봉구입니다. 이번에 저희 전시에 나오면서 신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. 이 제품은 기존의 이 중국기나 카메라, 대형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을 전문가들만 소유했었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삼각대를 소유할 수 있게끔 이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먼저 봉 두께는 36mm 대구경 봉 두께를 채용했고요. 이건 트래블러 형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은 삼각대를 접었을 때 길이가 57cm 이상이 나오는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은 42cm로 이걸 대폭 줄여놓은 제품이에요. 그래서 트래블러 형태로 나와갖고 이렇게 접을 수가 있게 나왔습니다. 무게는 1.5kg로 지금 현존하는 카메라 36mm 봉 두께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무게를 구현했고요. 그 다음에 접었을 때 이렇게 작게 해갖고 수납이 가능할, 어지간히 큰 가방에도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특징은 한쪽 다리면을 모노포드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왔거든요. 그래갖고 특별히 모노포드를 안 들고 다니셔도 될 정도로 이러한 모노포드가 헤드와 장착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온 제품이니까 일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고급 유저들도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기존에 이런 제품들이 보통 80만 원 정도 호가를 하는데 요거는 그의 반가격 40만 원 정도대로 이번에 출시할 거니까 한 6월 정도면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